Hey, what's up, everyone? This is Jake, and I'm a music producer in Korea and China. 저는 안무 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글렌입니다. 안녕하세요. What's up? 구독과 좋아요, please. 이번에 누구죠? Eyelid Magnetic Practice Version. Let's get into it. 자, 저희가 돈 받았다고 하는 참다. 요즘에 난리가 난 팀이죠. 네. 아니 너무 잘해 근데 진짜. 잘하긴 해. 오.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한 곡을 쉬지 않고 계속 빡세게 춤을 춘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연습량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걱정을 했어요. 뉴진스랑 겹칠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뉴진스랑 너무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이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이 후간무는 진짜 어디 만화에 나올 법한 이런 손 안무는 잘 안 쓰는 거, 그리고 하체 없이 손만 움직이는 거, 이런 건 좀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옛날 칼군무 같이 각도랑 시선이랑 너무 잘하지 않나요? 아, 이 스텝을 르사르핌 표절했다고 막이 많았죠. 이제 일부러 표절을 한 거냐 오마주를 한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랩벌스나 이런 것들도 비슷한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용해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너무 이렇게 완전히 조금조금한 세그멘트별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진짜 잘한다. 아,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뉴진스랑 겹쳐요. 이제 요즘 난리가 났죠. 중간중간에 뉴진스 좀 보이고 뭐 세라핌도 좀 보이고 뭐 이렇게 다 보이긴 하는데, 인원수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이지리스닝 계열의 느낌도 그렇고. 네.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제 크게 보면 하이브의 계열이니까. 네. 아, 타격감 좋네요. 잘 맞춘다. 그러니까 뭐 손끝 처리라든지 시선 처리 다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팀은 특히나 표정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돈 안 받았어요. 그냥 하이브 좋아하는 거예요. 하이브 빠라고 해주세요. 이 부분 부분은 예전에 싸이 형님이 좀 생각나네. 아, 그렇네. 세 때? 이 부분 뉴진스 안무랑 닮았다고. 네, 그렇네요. 표절을 했다는 동작들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그런 동작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런 러시아 룰렛의 무브라든지 뭐 이런 스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느낌이 살짝 애니메 느낌의. 저 마지막에 손 세 번까지. 잘 맞춘다. 저는 사실 하이브에서 세 번째로 나왔을 때 성공할까? 라는 불확신성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차트인하고 이런 거 보면 물이 들어오기는 하나 봅니다, 하이브한테. 이 하이브라는 되게 커다란 기업이잖아요. 남돌 여돌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반응들이 계속 좋다는 것도 좀 신기하고, 이제는 좀 안 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또 돼. 이것도 너무 신기하고. 하지만 이게 정말로 이건 영원할 수 없다. YG 딱 10년 갔잖아요. 딱 10년 가고 지금은 뭘 해도 조금 이렇게 돼버릴 거거든요. 그렇다고 아직 음악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퍼포먼스를 못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대중한테 외면당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이브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한국 기업이니까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무의 표절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안무가와 퍼컴펌 하신 분들의 역량이니까 뭐 이 친구들도 안무를 배웠을 때 아, 이거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분명히 했을 거예요. 회사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아무튼 잘하네요. 연습 많이 한 티가 나네요. 자, 지금까지 제이지 클럽의 제이 그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